며칠 후 다시 만난 이상훈 씨. 더운 날씨에 땀 뻘뻘 흘리면서 어디 가시나요? 차가 여기까지 와서 걸어서 들어가야 돼요. 산 속에 있어요, 산 속에. 짠! 여기가 바로 저의 세컨 하우스가 되겠습니다. 집에 있으면 게을러지는데 여기는 다 화장실도 멀고, 그러니까 최하 5분에서 10분은 걸어가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나한테는 다 운동량이라고 보면 돼요. 아픈 사람 회복하는 데는 잘 먹고, 그 다음에 스트레스 안 받고 걷고 운동할 수 있으면 참 좋아요. 선배님! 어서 와. 야, 이 산꼭대기까지 어떻게 온 거야? 어? 충성! 러시아. 개그맨 중대장은 선배님 세컨하우스에 어서 오라는 명을 받고 이제야 도착했습니다. 세컨하우스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는데요. 누군가요? 아, 특히 이제 재영이는 제 군대 후배이면서 또 개그맨 후배이면서 그다음에 또 가까운 데 살아요. 예. 선배님 예전에 그 대장암 수술도 있었고 그래서 소화에도 좋고 장 건강에도 좋은 섬유질이 아주 많이 든 배추 술찜입니다. 기대하셔도 좋습니다. 난 또 기대하면 또 막 기대지. 아우, 이거 어떡해. 이상훈 씨가 불을 피우는 사이 직접 요리에 나선 김재용 씨. 오늘은 특별히 대장 때문에 고생한 선배를 위한 맞춤 요리라고 하는데요. 그래도 캠핑에서 고기를 빼놓을 수 없죠. 쌈장에 다진 마늘과 고추를 넣고 고기 앞뒤로 잘 발라준 후 호일에 싸서 은근한 숯불에 넣으면 약 15분 뒤 맛있는 요리가 완성됩니다. 아이고, 아이고. 저한테는 되게 선물 같은 분이세요. 항상 힘들 때마다 먼저 연락을 해주시는 선배님이에요.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있죠. 선배 건강을 위해 준비한 후배의 정성스러운 요리.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? 먹어봅시다. 자, 그래서 자, 선배님. 자, 후배님. 자, 마스크 내리고 들어갑니다. 갑니다. 혼자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뭐 이런 생각하면 지금도 좀 마음이 그렇죠. 아, 사실은 병과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외로움 그다음에 나와의 싸움이에요.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겨내지 않으면은 안 된다, 살아야 된다, 그러한 뭐 목표를 갖고 했기 때문에. 네. 정성이 들어간 후배의 요리 10점 만점에 10점입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야호! 자, 선배님 사랑합니다. 진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이런 거. 장 건강을 위한 유산균이에요. 아, 유산. 대장 관리는 일단 제가 유산균 제품을 조금 좋아해요. 예, 그리고 또 공부도 많이 했고 그 옛날에는 그걸 몰랐었는데 방법을 아니까 아 사실은 그 장 건강이 내 건강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구나 그거를 알겠더라고요. 아, 좋아. 님, 저도 한번. 맛이 아주 좋네. 선배님 아침마다 꼭 아침마다 하나씩 챙겨서 하나씩 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선배님 사랑합니다. 건강은 곧 생명이다. 건강해야 내가 내 천수를 다 누리는 거고 건강해야 즐거울 수도 있고 건강해야 또 시청자들을 웃길 수도 있고 출연도 할 수 있는 거니까. 네.